우리는 심각한 추세에 몰려있다. 우리 지역은 탈자에게 격파당했다. 내가 데보스와 결판을 낼 때니 저는 놈들의 뒤를 치고 친구를 가둬야 할 것이다. 데보스, 넌 충성의 용장이 아니었더냐? 그럼에도 지금껏 이 탈자를 이끌어온 게 너였다니! 그 길을 맹신한 너 때문에 결국 모두 멸망했을 거다. 내가 나서서 널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 탈자, 필멸자가 방해 못하도록 막아라! 도망갈 수는 없다! 차려라, 데보스! 기리아는 단결해야 한다! 네가 통치하면 한 어림도 없다. 이 탈자는 승천의 부류의 세계를 개척할 것이다!
오랜 영겁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정화하라 들어왔다. 기억을, 정체성을, 사랑하는 이들을 책무라는 사명 아래 잊어야만 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 인류의 심판군과 탄압적인 규율과 우리의 희생은 허세였다. 너는 여기서 최후를 맞이할 거다. 나는 그 누구보다 날렵하다. 빛을 목도하라. 빛을 목도하라. 내가 실패하던. 우리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필멸의 고뇌는 신성한 책무를 방해할 뿐이다. 아니다. 네 칙령의 우매함을 밝혀낸 건 다름 아닌 필멸자다.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맞서는 자는 파멸하리라. 맞서지 못한다. 우서의 기억을 들여다보자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반면에 넌 진실을 직시하길 거부했다. 길이 잘못됐다는, 우리가 거짓을 섬겨왔다는 진실을. 그래서 간수의 말을 들어봤다. 너와 다른 작자들이 그자에게 저지른, 우리 모두에게 저지른 불의를 알게 되었지. 그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을 타파하는 것이다. 난 그 목적에 충성을 바치기로 택했다. 너의 배반을 애석하군. 훨씬 더 위대한 힘을 섬긴다. 이 탈자의 시대가 당도했노라. 네 창을 손에 넣었으니 내가 첨탑을 이끌어 키리안을 인도할 새 용장을 벼려내리라. 널 쓰러뜨려주마. 간수가 네 정신을 비틀어 놨구나. 대도스, 밖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천의 보물의 힘이 내 손에 있나니! 구름 속으로 사라져라! 희멸자여, 내 창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그리고 저자를 격추하라! 간수의 권모술수가 기리안의 유대를 해쳤으나 우리는 극복해야만 한다. 우린 오랜 세월 동안 책무를 위해 필멸의 삶과 고뇌를 씻어내야 한다고 믿었다. 하나, 필멸자의 행동이 오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너에게 감사를 표하노라. 간수를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 키리아는 많은 것을 논해야 할 것이다.